안녕하십니까. 드프로의 물질파와 관련해서 제가 그거 다른 얘기 하는 거에 잠깐 언급을 했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 쇼츠를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파장이라고 하는 게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다 이 정도 얘기밖에 이제 안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설명하고 이해하고 하는 게 그게 어렵긴 한데 그 조금 입체적으로 주변부를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소화할 수는 있겠다 싶어서 한번 도전해 봅니다. 드브로의 물질파. 요즘에 그 입과 문과 입과 없어졌나? 요즘 일상으로 하는 걸잘 모릅니다. 어쨌든 물리라고 하는 과목은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일반 물리 같은 이런 저 대학에서 배우는 데는 들어갈 거고. 근데 그 물질파가 뭐식 소화하고 계산할 수 있고 하면 되지 뭐. 그래서 그 람다에 대해서 물질파니까는 이 파장을 뭐 이렇게 뽑아내서 쓴 거지만은 그 같은 식을 변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들어가 있는 기호들도 다어 이꼬르 관계 이꼬르 된다 이씨 이퀄 관계 그, 다른 걸로 변형하면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되죠? 고전역학에서도 FNMA, 그거 어떻게 그, 이퀄 관계에서 변형하느냐에 따라서 1법칙, 2법칙, 3법칙 다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뭐 전공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쓰고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화를 하고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드브로의 물질파라는 말을 문과 같은 경우에는 들어는 본것 같은데, 뭐, 이 정도? 가 많지 않을까. 제가 너무, 저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과소평가하나? 근데, 그리고 수식 가지고 이제 막 계산해야 되는 그거를, 뭐, 해야 되는 건 아닌 경우에는, 사실, 그,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가 뭐야? 그런 것도 사실 좀 알기가 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아는 거, 뭐, 최소한 채널 그 예전에 이제 한창 강의로 많이 올리던 거, 지금은 사실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절주절 콘텐츠이긴 한데 그래도 아인슈타인 이런 건 아니까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이제 광전효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 플랑크 상수에서 그 플랑크가 그 흑제복사 막스 플랑크도 교양 수준에서 아인슈타인이야 뭐 누구나 다 알고 막스 플랑크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까지는 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난 알고 있다. 나는 뭐, 잘은 모르는데 들어본 것 같다. 이두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질파라고 하는 게, 그 시기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정도만, 그 식을 여러 가지 쓰지도 않을 거고, 뭐, 연습 문제를 내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운동량이 대체 뭐예요, 운동량? 그리고, 막스 플랑, 아, 저, 플랑크 상수는 이제, 뭐고,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나중에 여기, 지금은 뭐, 유튜브 이걸 확인하고 이러는 게 조금, 자주 안 해가지고, 이전 영상 같은 거를, 그냥 그다 저기 막아놓은 상태인데 나중에 그 옛날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뭐 브이로그가 됐건 강의가 됐건 이렇게 잠깐씩 그게 딱 공개하고 그래야겠어요. 광전 효과도 이제 얘기를 했었고 운동량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플랑크 상수에 대해서도 각각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찾으면은 한번 그런 거에다 잠깐씩 올려놓고. 자, 일단은, 이, 드브로이 선생이 살던 시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최고의 그, 이제, 히어로 오브 히어로죠. 아주 가장 그 과학계와 대중에게 유명했던 그 시기에 연구를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은 아인슈타인 하면 상대성 이론 이렇게 그 물론 나오지만은 광전 효과로 이제 그 했단 말이죠. 저기를 탔어요. 광전 효과라는 거 뭐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금속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서 뭘 쏴줘. 뭘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 말하는 겁니다. 에너지. 그러면 이 금속 같은 데서 이 광자가 나가는 거야. 광자가. 에너지가 들어오면 에너지가 나가야지, 당연히. 한개 안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나가야 돼요. 뭐가 됐건,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는 뭐가 됐건. 이제 우린 이미 다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입자일 수도 있지만 파동일 수도 있다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 에너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빛에 대해서 그래도 빛은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게 알갱이라는 생각보다는 맥동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더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걸 깨버린 거죠. 이렇게 들어온 에너지가 알갱이로 나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걸로 노벨상을 탄 분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광전효과의 그 에너지가 표현되는 게, 아니, 식은 쓰지 말고 그냥 하기로 했죠. 어쨌든 그 에너지가 표현이 되면은 이제 광속과 비례하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광속과 비례하는. 근데 이제 뭐 광속이기 때문에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이제 알갱이라고 하는 이제 확실한 그 어떤 증명이 이제 된 건데 그 시기를 살았던 분이에요. 루이가. 근데 그 시기에는 아인슈타인뿐 아니라 아주 무더기로 많이 나왔죠. 그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중에서 가장 유명세가 있었던 분이지만은 그때 그 양자역학 결국 그 양자역학의 그 승리로 현대물리가 열리는 건데 양자역학의 초석을 열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무대기로 나와요. 근데 그 이를테면 막스 플랑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양자역학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많은 분들 닐스 보어라든지 하이델베르크라든지 슈레딩거라든지 다 이제 그 동시대인이죠. 그 시기에 드브로이 선생도 이제 같이 활동했고 그분도 역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고 양자역학에 그 기여한 그분들 중에 한 분이죠. 근데 한 거의 100년 전, 1세기 전에 이제 양자역학이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승리를 했지만, 그리고 나서 한 반세기가 더 지나고 나서 이제 공인이 되는 뭐좀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절대적이었고, 그만큼 뛰어났고, 이제 그 영향을 받았죠. 이 맥동일 줄 알았는데 입자야. 근데 이제 드브로이 선생의 그, 발상에서는 그러면 입자인 줄 알았던 게 맥동일 수 있지 않나?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빛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물질파 전체를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배경에 아인슈타인 선생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운동량 분에 뭐라고요? 플랑크 상수. 바로 이제 막스 플랑크도 그 배경에는 있죠. 아주 더욱 깊게 깔려 있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그 아이디어, 착상의 그 전환, 요거는 아인슈타인의 역발상이 굉장한 거죠. 그리고 아주 보편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막스 플랑크 이제는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그분한테 나온 건데 흑체 복사 실험을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흑체가 이렇게 흑체가 있으면은 저런 게 들어오잖아요. 뭐다 에너지라고 합시다. 어떤 물질이 됐건 파장이 됐건 이 안에 들어와요. 근데 이게 흑체야. 완전한 흑체인 경우에는 들어올 땐 단골 손님이지만 나갈 땐좀 이상해지는 거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은 남이 되듯이 나갈 때는 에너지 형태만 나오는데 이상하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에너지로만 나오는데 그 에너지가 들어올 때 모습으로 나가지 않고 이상하게, 덩어리져서 나가요. 특정한
방식으로만 나가는 게 물리학이 이제 다 해결되는 다풀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기에 그런 거랑 이제 우리가 맞부닥치면서 양자역학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나갈 때 불연속적으로 나가는 거야. 꼭 이상한 방식으로만 나가요. 진동수에 비례해서. 진동수에 비례해서. 양자화된 상태로, 양자는 입자 같은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덩어리졌다는 얘기예요. 특정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던 시기에, 또 형이 그 X선 연구를 하던, 그럼 X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자일까 파장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X선이 됐건 막더 단파들 있죠.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에너지 쏴줬을 때 나갈 때 반드시 양자화돼서 나가거든요. 양자화돼서 나가. 형이 그런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드브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 물리학자, 이론 물리학자 할때 이론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이론으로, 아, 파동이 입자가 될수 있다면, 광전효과가 가능하다면, 입자도 파동일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순수한 사고실험을, 그 논문을 쓰죠. 그리고 그 논문이, 맞긴 맞아. 수학이라고 하는 그 언어로 종합성 있게 쓰긴 쓰여졌어. 근데 이거 실험으로 증명할 방법이 아직 없어. 금세 되긴 하지만 나중에 간접 증명이 되긴 하지만은 그때 당시로 없어가지고 그 지도 교수가 이제 참 난감해 하다가 그걸 누구한테 보내느냐? 아 선생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봤어. 이 자신의 방향과 역방향인데 아주 아름다운 보편적인 물질파에 이걸 보고 나서 아 연구의 빛이 도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공 같네. 빛, 빛이야. 태양. 태양은 뜨지 않아. 그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성대모사 찾아왔네. 지금 목소리가 좀제 멧돼대로 나오질 않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 운동량 분의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운동량은 근대 시작부터 현대까지 계속 쓰이는 그 개념이에요. 광전 효과에서 제가 그 빛이랑 비례한다라고 한게 운동량과 빛의 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량. 계속 쓰였는데 데카르트부터 양자역학까지를 봤을 때 데카르트는 좀 다르고요. 데카르트는 사변적인 운동량의 그 개념들은 제시가 되는데 사변적인 것이고 뉴턴에서부터 아인슈타인까지 운동량은 식이 바뀌어도 그 뒤에 식이 앞에 식들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같아요. 운동량이. 그러나 이제 양자역학은 데카르트는 다르고요. 양자역학은 근사해요. 지금까지 쭉 와온 그 운동량식이랑 근사
멋있다는 뜻이 아니라 가깝다고요. 이퀄 관계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 운동량은 그냥 그 쉽게 말하면은 질량 속도로 표현되는 그 물리량이에요. 이거는 지금 근대부터 해서 수백 년 동안 거의 같거나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거 개념이에요. 양자역학에서도 운동량 그 결국 가보면은 거의 같거든요. 그 플랑크 상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 이제 우주의 신비 다 풀려간다라고 하는 그 현대 그 들어오는 그 시기에 이제 고전 역학에서 그 고전 물리에서 현대 물리로 넘어가는 그 시기 고전 물리 끝부분에 난관에 부닥친 거야. 흑체 복사 스펙트럼 이런 데에서 난관에 부닥쳐서 그 보니까는 이제 양자화가 되어 있어. 양자화가 에너지가 스펙트럼도 양자화가 되어 있잖아요. 양자화가 불연속적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처음에 했던 생각은 빛이 입자라면 입자를 탁 튕겨 나온다면 입자도 파동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광자뿐 아니라 X선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 형이 하는 연구소에 가 봤더니 X선도 양자화된 방식으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모든 물질이 다 그렇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물질파예요. 모든 물질이 다 파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물질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브로이 물질파 그 식을 쓸때 어떤 방식으로 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언어들을 바꿔가면서 그쓸수 있지만은 보통은 파장을 표시하는 사람 인자를 거꾸로 쓴거 비슷한 그걸로 그게 파장이니까 물질파는 플랑크 상수를 운동량으로 나눠준 거다. 이 의미가 방금 말했듯이 양자화되어 있으면서 맥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물질이 빛뿐만 아니라 엑스선뿐 아니라 감마선뿐 아니라 모든 물질이 아유 책 없이 해가지고 이거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많이들 보셨는데 조금 추가 설명용으로 일단 찍어 놓습니다.